한일가왕전의 열기가 가득한 분위기에서 음악계에서 명성 있는 선배인 설운도는 젊은 가수 김다연에 대해 예리한 평가를 내렸다. 설운도에 따르면 김다연은 재능과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일본의 가수 아이코와 맞서 싸우고 이길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는 김다연이 공연 기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경쟁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운도는 아이코를 상대로 경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다연이 공연 기술을 개선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공연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결점들은 김다연이 아이코에게 패배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설운도는 보았다. 그러나 김다연은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설운도 선배의 진지하고 성실한 평가에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이를 자신을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보았다. 김다연은 설운도와 같은 경험 많은 사람들의 지도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김다연은 감사의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성장하고 음악계에서 명성 있는 선배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며 미래에 더 뛰어난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다연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매일 가창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신만의 공연 스타일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선배 시계로의 지원은 김다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시계로는 유명한 가수로서도 설운도 선배의 제자이며 그는 김다연에게 적절한 공연 스타일을 찾고 가창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다. 마츠자키 시게루의 세심한 지도와 경험은 김다연이 음악 분야의 비밀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MC 신동엽은 말했다. 김다연처럼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녀는 단순히 자기 연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있다. 그는 시게루와 설운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김다연이 미래에 큰 성공을 거둘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